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이 실적을 발표한 6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5%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애플의 OS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페이스북의 매출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RF 프론트엔드 쪽에서 114% 넘게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5G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장을 눈으로 확인한 투자자들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3% 넘는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9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백신 매출이요. 78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매출 전망치도 29% 넘게 상향 조정되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3%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4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요.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8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넘게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치킨 샌드위치가 인기를 끌었고 BTS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6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1%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4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 증가 수가 둔화되면서 주가가 6% 가깝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의 팬데믹 사태로 앞으로의 매출 역시나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6% 가깝게 빠지면서 22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인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7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 특히나 여행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 백신의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간밤 시장에서는 힘을 받았습니다. 4% 넘게 급등하면서 23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그나마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실적 발표는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또 FOMC 회의에 대한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서 서로 이 두 가지 기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일단 보합권 마감했고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수급을 들어오는 그런 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FOMC에서는 금리는 동결하고 스탠딩 레포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금리 0.25%를 도입할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당분간 유동성을 용인해 주겠다라는 것을 일단은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 유동성 장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국내 증시 역시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좀 더 길어지는 횡보 구간이 이제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분기 정도까지 횡보를 할 거로 봤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지속적으로 원유 재고 감소하고 있고 거의 3개월째 연속으로 지금 그 유가 재고가 감소하고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승 동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정유소들의 가동률이 계속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정유주 수익이 현재 이 국내 중국의 정유
종류소들이 얼마나 가동이 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엇갈릴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단은 미국 상원이 초당파 의원들이 일단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출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최소 10표 이상의 공화당 의원의 그 거기 찬성표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건설기계,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5G 관련 주들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지금 적극적인 해외에 있는 자재들을 수입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 당국이 현재 규제를 하고 있어서 중국의 해외 상장주들, 특히 뉴욕 증시에 상장해 있는 대형주들이 계속 폭락을 하고 또 중국 증시 자체도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중국 당국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화장품이나 게임, 그다음에 중국 관련 주들에 있어서는 역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